정부는 외국에서 복역 후 추방되어 뉴질랜드로 돌아올 자국민에 대한 보호 감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현지 시각 26일 오후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평양에서 8년 만에 열리는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노총과 민주 노총 관계자 160여 명이 오늘 방북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외국에서 복역 후 추방되어 뉴질랜드로 돌아올 자국민에 대한 보호 감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호주로부터 추방되어 돌아올 시기가 다가오자 이들을 관리하고 사회를 보호할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감시 기간은 복역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교정부는 필요에 따라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진, 지문, DNA 샘플 및 기본 정보를 관리하며 관리 대상자는 주소지 변경을 고지해야 합니다. 에이미 아담스 법무부 장관은 한 번에 약 100명을 관리하게 될 것이며 5년 동안 약 700만 불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착한 167명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외국에서 1년 이상 복역한 후 추방되어 귀국한 지 6개월 이내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임벅학일의 한 교장에 대한 해고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벅학일의 셀프스쿨의 캠벨 교장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2012년 이하로는 직원들과 8명의 부모들의 항의로 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법원은 캠벨 교장의 부적당한 행동과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38주간의 임금과 법정비용, 보상금으로 $158,70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럭비 월드컵 결승전에 존 키 총리를 비롯하여 두 명의 장관과 공직 관계자들이 뉴질랜드를 대표하여 런던 트위큰햄 경기장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의 피터 미스키민 최고 책임자는 공식 비용으로 여행 경비와 런던에서의 경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질랜드 트레이드 앤드 엔터프라이즈의 4명의 임직원들도 유럽 출장 기회를 이용하여 공식 비용으로 결승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키 총리와 조나단 콜맨 체육부 장관, 팀 그로저 통상부 장관 등이 월드컵 주최 측의 초청으로 결승전에 참석하지만 이에 관련된 여행 경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당수는 자비로 결승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빌 잉글리시 총리 대행은 키 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일행은 럭비 월드컵 이외에 유럽연합인 EU와의 자유무역 협상으로 유럽 출장 일정이 있었으며 유럽으로 출장을 가는 동안 결승전에 참석을 하게 된 것으로 설명을 하며 총리와 관계 장관이 뉴질랜드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현지 시간 26일 오후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 수 115명, 파키스탄 당국은 3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 수는 아프가니스탄 530여 명, 파키스탄은 2천여 명으로 파악됐으며 주택만 2천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간 국가재난관리국 등 현지 당국들은 이번 지진이 외딴 지역에 걸쳐 일어난 데다 도로와 전기, 통신이 차단된 곳이 많아 상황 집계와 구호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유럽의회 결의는 실제 주행 중 배출가스와 검사 시 배출가스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실험실 검사 방식을 도로 주행 검사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의회 결의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검사 조작 스캔들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EU 집행유와 EU 회원국들에게 배출가스 검사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유엔은 오늘 열린 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무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191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으며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셰일 원유 생산이 줄어들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원유 수입이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셰일 혁명으로 국내 원유 생산이 늘어난 탓에 2010년 이후 외국에서 사들이는 원유가 줄었지만 최근 다시 나이지리아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원유 수입이 다시 늘기 시작하는 것은 미국 내 셰일 원유 생산이 줄었기 때문으로 이는 최근 원유 가격 하락 때문에 미국의 원유 생산 업체들이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시동을 끈 뒤 연료가 누출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 140만 대를 리콜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1997년부터 2004년 사이 생산된 폰티엑 그랑프리와 뷰익 리갈,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생산된 쉐보레 임팔라, 또 1998년부터 2004년 사이 제조된 쉐보레 몬테카를로 등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번 결함으로 1,30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19건의 경미한 부상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군 구축함이 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군함 두 척을 동원해 미 구축함을 추적하면서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 양의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중국이 주둔 중인 도서근해에 미국이 군함을 파견해 양국 병력 간의 근거리 접촉을 초래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장예수이 상무부 부장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 대사에게 미국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해를 손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에서 현지 시간 27일 23명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했다고 현지 보안기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생존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으며 리비아에서는 지난 2011년 카다피 정권이 축출된 이후 각 지역 무장단체 사이의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유가와 예멘 공습 장기화 등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축소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리 아나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은 자국 내 휘발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안을 연구 중이며 이에 따라 모든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휘발유 가격은 정부의 연료 보조금 덕분에 리터당 16센트로 베네수엘라와 리비아에 이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저유가의 여파로 사우디의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의 보조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뉴스입니다. 평양에서 8년 만에 열리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160명이 오늘 방북합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오늘 낮 전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에 도착한 뒤 내일과 모레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측과 축구시합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자 축구대회를 민간 차원의 순수 체육 교류 행사로 판단해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7년 만에 방북해 평양 장충성당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원미사에 참석했던 천주교 정의규현 사제단 소속 신부 10여 명은 베이징을 경유해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히면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대 개혁을 완수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역사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단호하게 피력했으며 역사교육 정상화는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면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전쟁이나 이념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 백신을 잘못 접종해 공고나 조직이 변한 부위를 제거한 돼지 목심이 서울 시내 학교 급식에 대량으로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름 등을 제거한 목살은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상품성은 현저히 떨어져 폐기되거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름 등을 제거한 목살을 2013년 6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급식용으로 납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납품한 목살은 모두 20톤으로 더욱 큰 문제는 고름 등을 제거한 목살을 정상 제품으로 유통시켰습니다. 고름 등을 제거한 목살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친환경 급식 브랜드 올본을 통해 서울 시내 학교로 납품됐고 올본은 서울시 700여 곳의 초중고 등학교에 농수축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갓 잡은 활어를 서울 한강변에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내년 4월부터 성수동 뚝섬나루 인근의 뚝도시장에서 7일장 개념의 선상 활어 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에서 당일 잡은 활어를 인천과 한강의 백길로 직송해 뚝섬나루와 뚝도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성동구는 이를 위해 오늘 28일 뚝도시장에서 활어 축제를 열고 연평도의 고깃배가 뚝섬나루에 들어오는 입항식을 진행합니다. 성동구는 중간 유통 이윤이 절감돼 활어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지난 1962년에 문을 연 뚝도시장은 과거 서울의 3대 시장으로 불렸지만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최근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혐의로 카페 회원 25살 박모 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카페 운영자 22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뒤 비밀리에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카페 회원들은 이른바 몰카를 잘 찍는 방법과 범행이 적발됐을 경우의 대처법 등을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포털사이트에 해당 카페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주최하는 제9회 서울공적개발원조국제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원조에 참여한 신흥공여국을 비롯해 피원조국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틀 속에서 효과적인 동반자 관계를 모색합니다. 지난해 부산과 경남 거제에서 다친 구조된 멸종위기종 푸른 바다 거북 두 마리가 오늘 바다로 돌아갑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간 재활훈련을 마친 푸른 바다 거북 두 마리가 건강을 회복해 오늘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푸른 바다 거북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부산 송정과 거제 이수도에서 그물에 걸려 구조된 것으로 구조 당시 지느러미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탈진과 탈수 증상을 보여 봉합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해수부는 방류할 푸른바다 거북에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푸른바다 거북의 이동 경로와 서식 형태 등을 파악해 바다 거북 보호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푸른바다 거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일종이자 해수부 지정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최근 그물에 걸려 익사하는 경우가 많고 해안개발로 산란장이 줄어 서식지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과서 TF팀과 관련한 여야 공방 속에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각각 열립니다. 여당은 오늘 회의에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교과서 TF팀 운영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교문위 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교육부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출석해 야당이 제기한 TF팀 의혹과 국회 위증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운영위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인 경남 고성군수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광역의원 9명, 서울 양천구가 선거구 등에서 기초의원 14명을 뽑게 됩니다.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선거인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치열한 가운데 실시되는 선거여서 여야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 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과 선거정보 모바일 앱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교정의 날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범수 430명을 가석방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과천시민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정의 날을 맞아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436명을 가석방하고 교정본부 윤경식 교정본부장 등 모두 81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수여됩니다. 고 송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네 번째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홍 지사의 네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홍 지사는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수사 기록과 일정표 공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고 군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홍 지사 측이 회유하려 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경비용역업체 대표
65살 한모 씨를 구속하고 금융투자업체 대표 44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2013년 12월 베트남의 불법 도박장에서 30억 원대의 불법 도박을 하는 등 50살 신모 씨로부터 사설 도박장을 소개받아 상당한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정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신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결정합니다. 2011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서 후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고검장급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법연수원 16기나 17기 가운데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북한 조선 가톨릭 교회협회의 초청으로 방북해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평화통일기원미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 따르면 김인국 대표 등 사재단 소속 신부 12명은 지난 23일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방북 기간 사재단 신부들은 평양 장충성당에서 평화통일기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지난 2008년 9월 사재단 소속 신부 96명이 북한 고려항공 직항편으로 방북해 평화통일기원미사에 참석한 지 7년 만입니다. 사재단 신부들은 방북대와 마찬가지로 베이징을 경유해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전봉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8원 4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6원 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0원 72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으며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경이었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KCR 게시판입니다. 스타팅 비즈니스 교육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교민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을 새로이 또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을 위한 회계 및 법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 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관 임대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관 2층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국 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라이센싱 컨설턴트 리미티드에서는 주류 판매 매니저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류 판매 업계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참가 신청을 바랍니다. 문의 또는 신청은 전화 271-3624 또는 021-485-898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정 성당 은경축 기도문과 현수막 디자인 공모 안내입니다. 2016년 성가정 성당 25주년 은경축을 맞이해 기도문과 현수막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7-283-236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CR에서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기술, 아나운서, 번역이나 편집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KCR 이메일 nzkcr@hotmail.com이나 kcr1046@hot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